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인들이 70명의 전도인들이요 전도를 떠났다가 그들이 전도를 복음 전하고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났다는 것에 대한 이들의 기쁨, 감격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항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전쟁, 전투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투 속에서, 전시 상황에서 항복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귀신들도 주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왜 이런 말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 이 전도 사역이요, 영적인 가장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내는 일, 바로 이 일이 전도사역입니다. 이 70명의 전도인들은요, 그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환희,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이 소리, 이미 복음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노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보았노라 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데오레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응시하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된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집중하여서 관찰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영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는 그들을 집중하여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자 복음 들고 나아간다고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혼자 못해. 누군가가 함께 가져야만 할 수 있어. 왜 혼자라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흡할 때 공기를 마십니다. 이곳에는 산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 산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으십시오. 복음의 현장에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아주 집중력으로 관찰하여 뚜렷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 현장에는요, 나 혼자 결코 나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성령께서 먼저 앞서 운행하시고 우리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외치며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냥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가 아니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밟아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밟아서 그냥 옮겨버려요.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70인의 전도인에게만 이러한 권세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전도인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전도 보고를 할 때 무지무지하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어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났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그곳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기쁨과 이 감격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한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기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인해서 기쁨, 오는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나고 커다란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바로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잊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원정 가서 아이도 출산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시민권, 미국 시민권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민권에 미국 시민권 비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마음에 늘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탄식도 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웃으셨다는 기록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은 아갈리 아오마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크게 기뻐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할 때요, 어떤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별 반응이 없어요. 안 기뻐? 물어보면 어? 기뻐? 어떤 사람은 허! 정말? 어? 나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서 어찌할 수 없어요. 감추질 못해요. 그래서 아주 파딱파딱파딱 뛰는 그런 기쁨이에요. 너무 기쁘면 어때요? 정말 기뻐! 이러잖아요. 이렇듯이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아주 떨릴 정도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온몸이 떨릴 정도로 아주 파닥파닥 뛰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통상적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꽁충꽁충 뛰면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러한 기쁨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온몸이 떨릴 정도의
기쁨. 그러한 기쁨을 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러한 기쁨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돈만 따고 그렇게 기쁠까요?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그렇게 기쁠까요? 꽁충꽁충 뛰면서 온몸에 아주 몸소리 칠 정도로 떨리면서 기쁠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 저와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까? 바로 21절 말씀 보면 이때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이때 어느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70명의 전도인이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 전도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을 이때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가라사대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가 70인의 전도인이 전도의 모든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보고를 할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증거로 인하여 귀신들이 항복당한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큰 기쁨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귀신들이 항복하고 또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가서 전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그 것만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온몸이 떨릴 정도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위기가 찾아옵니까? 핍박, 어려움, 환란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갈 때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귀신들이 항복당하는 사역의 기쁨도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또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한 구원의 기쁨의 감격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다윗처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에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그곳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뒤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 사역에 대한 기쁨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며 성령을 의지하여 보십시오. 그 사역의 현장에서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로 직시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삶 속에 항상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